새로운 대사원이 왜 부른 겁니까? 인수인계를 핑계로 나를 떠보더구나. 나름 공을 세우고 싶은 거겠지. 아마 지금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. 헌데 일이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까? 어차피 저들도 다 알고 있는 일 아니냐. 문제 삼을 거면 진작 밝혔겠지.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... 몸은 괜찮은 것이냐? 어디 불편한 데는? 없습니다. 그보다 명윤이가 오늘도 침전에 들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? 아직도 명윤이와 얘기를 못 하신 겁니까? 명윤이와 부녀지간 연을 끊었다. 오라버니, 그래서 제가 국회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라버니가 제 어미를 죽였다고 믿게 놔두시는 겁니까?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. 이제 와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한들 명윤이가 내 말을 믿겠느냐? 그러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? 나에 대한 곡해만 풀면 명윤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느냐? 세자와 나 사이에서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느냐?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게 두는 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. 그건 오히려 명윤이를 지옥 속에 살게 하는 것임을 어찌 모르십니까? 오라버니가 얘기 안 하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. 아니, 제 말도 못 믿을 테니 거우 선사한테 부탁하겠습니다. 거우 선사 말이라면 명윤이도 믿을 것입니다. 그냥 두자. 명윤이는 세자 곁에 있게 해주자. 오라버니. 세자 곁에 있어야 만에 하나 우리 계획이 잘못되더라도 명윤이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.